진짜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데요. 오늘은 멋진 뷰포인트를 찾아 높은 곳, 꼭대기만 찾아 다녔던 그런 날입니다. 여수 바다를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 네 군데를 소개할 건데요. 소개할 뷰포인트 중에는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준공이 되고 나면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로 다시 태어날 떠오르는 명소도 있습니다. 뷰포인트마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즐기는 다양한 뷰를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수 뷰포인트 최고의 장소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보는 바다뷰인데요. 많은 분들이 타보셨겠지만 타는 맛, 보는 맛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 뷰포인트 맛집입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언제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100배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왕복 티켓을 구매해서 낮에 한번, 밤에 한번 이렇게 타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꿀팁이 있는데요. 일몰 시간 전에 탑승해서 건너갔다가 일몰 후에 여수 밤바다에 조명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밤바다 야경을 보면서 다시 넘어오는 방법입니다. 케이블카 탑승은 오동도 앞 자산 정류장이나 돌산공원 정류장 중 아무 곳이나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서 다음 이동 동선이나 다음 스케줄에 맞춰서 탑승할 정류장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건너오면은요 바로 타고 가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 이쪽에 내려가셔서 시간도 좀 때울 겸 또 저녁 시간에 조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요. 그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공원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돌산공원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돌산대교 전망대를 갔다가 올라오면은 아마 여수 밤바다에 조명이 쫙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중공탑이 보이고 중공탑과 일직선으로 지금 돌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일몰 후에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 야경 보시고 그리고 다시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자산 정류장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저쪽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쪽으로 이 하늘에 석양 노을이 지면 아주 예쁩니다. 아, 오늘도 하늘이 예쁘네요. 아주 예뻐요. 여기도 지금 포토지온이거든요. 여기도 이따 저녁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따가 여기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야, 여기서 보면 멋있겠죠? 여기에 정면
이 전망대 여기를 다 둘러보고, 자 이쪽 전망대를 바로 오실 분들은 택시 타고 오시면 됩니다. 택시 타고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여기서 택시 타고 보시고 잠시 대기를 시켰다가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보시고 사진 한 찍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조명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도산독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올라가면 됩니다.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 첫 번째 베스트 장소로 해상 케이블카 뷰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본 공중뷰는 최고였습니다. 네 군데의 뷰포인트 중 단연 최고의 뷰 맛집입니다. 다음 장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포인트인데요. 드디어 오늘 공개합니다. 그럼 두 번째 베스트 뷰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가장 알려주고 싶은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명소로 태어날 남산공원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화길이 보이는데요. 돌산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돌산대교를 볼 수 있는 곳, 저기 롯데마트가 보이고요. 곡동 수변공원이 보이네요. 저 앞은 경도입니다. 경도. 이곳의 특징은 신도시를 제외하고 구도심의 웬만한 곳은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제 일장소에서 보는 뷰입니다. 일단 돌산대교가 보이고요. 저 멀리 거북선대교, 장군도, 그리고 해양공원까지 다 보입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봤던 뷰와는 다른 각도의 멋진 뷰였는데요. 첫 번째 전망대를 뒤로 하고 남산공원 메인 전망대로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좀만 올라오면 이게 숲길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숲속 데크길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될 것이고요. 자, 제가 한번 내려가 이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 이쪽 숲길을 한 150m 온 것 같습니다. 한참 공사 중인데요. 공사가 끝나면요, 멋진 공원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으로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이 장군도를 기점으로 저는 가운데로 봤습니다. 자, 한번 쫙 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야, 이 장소가 최고네요. 왜냐면요, 저쪽에 돌산 보이고요. 돌산. 저 멀리 돌산이 보입니다. 돌산 대교 보이죠? 돌산 케이블카 돌산 정류장 보이죠? 장원도 보이죠? 거북선 대교 보이죠? 그 뒤로 보이는 섬이 남해입니다. 자산공원 보이죠? 요쪽에 해안공원 하고요. 벽화마을 보이죠? 이야, 지금 공사 중인 진남관 보이죠? 진남관.
그리고 그 앞에 구시내 구도시 저기 이순신 광장도 저기 있습니다. 이순신 광장도 저기 있습니다. 이야, 다 볼 수 있는 곳이네. 앞으로 이곳은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가 될 곳이 분명한데요. 원도심뿐만 아니라 돌산도, 장군도, 경도 등 여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스팟입니다. 이곳에는 힐링숲과 산책로, 잔디광장과 전망테크, 그리고 야외미술전시장, 암석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쓸모없던 야산으로 흑산이었던 곳이 여수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한다 하니 많은 기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다음 장소는 시내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세 번째 베스트 뷰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 고소 벽화마을 길을 따라 쭉 따라 올라와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 세 번째 장소에 왔는데요. 고소동 벽화마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오포대 전망대와 바다뷰 카페 두 곳입니다. 자, 여기가 오포대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던 곳이죠. 옛날에는 고소대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정식 명칭 오포대를 쓰고 있습니다. 오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포대는 뷰도 좋지만 여수 근대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사진 스팟도 있습니다. 고소동 벽화마을에 오신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사이렌을 울렸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호를 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오늘의 전망대 뷰포인트입니다. 예, 카페 4가 있고요. 이쪽에 낭만 카페가 있네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오포대 전망대입니다. 자, 방향별로 볼 수 보이는 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늘막에 앉아 바라보는 루프탑 뷰는 또 다른 바다 뷰를 선사합니다. 여수 최고의 뷰포인트 세 번째 장소로 뷰가 좋은 카페 두 군데와 오포대 전망대를 보셨는데요. 어느 장소 하나 뷰 맛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베스트 뷰포인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건너편이 낭만포차고요. 낭만포차 건너편에 여기 보시면 다리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양갈래 길이 나오죠. 이제 왼쪽으로 가야 저희들이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곳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거나 사정상 볼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엄선한 장소입니다. 나름 공중뷰가 나오는 장소인데요. 지나치기 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낭만포차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요. 이곳은 차량 소음이 있고 난간이 시야를 약간 가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머리 위를 지나가는 해상 케이블카와 공중뷰로 보는 하멜 등대 그리고 밤바다에 좋아하는 또 다른 구도로 뷰 맛을 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한번 전체적인 여수 밤바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